광산에서 오염된 물과 찌꺼기가 흘러내려와 마을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. 제대로 된 정화시설도 없어 장마철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. 조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삼척 가곡천이 온통 뻘건 빛깔로 변했습니다. 상류로 올라가자 시뻘건 물이 계속 쏟아져 내려옵니다. 20년 전 문을 닫은 아영 광산에서 발생한 광물 찌꺼기를 쌓아둔 곳에서 오염 물질과 침출수가 섞여 내려오는 겁니다. 밤부터 비가 내려가지고 지금 물이 불은 상태에서 이 붉은 물이 다시 실려서 내려갔거든요. 내려가서 이 물이 어디로 가느냐. 가곡천으로 흘러서 전부 농경지로 다 들어가는. 오염 물질을 걸러내는 보는 장마철인데도 제때 준설을 하지 않아 구실을 못합니다. 하루 전만 해도 시뻘건 오염 물질과 침출수가 가득 차 있었는데 밤사이 전부 쓸려 내려갔습니다. 계곡엔 이런 방지 시설도 임시로 설치돼 있는데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. 광해관리공단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계곡물엔 망간과 아연 등 중금속 성분이 임금보다 최대 15배 이상 많습니다.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대처는 아니했습니다. 아직까지 그 뭐 이제 뭐 오버플로우 돼서 넘어갈 거라고는 생각을 예상을 좀 못했었습니다. 그래서 후에 좀 이렇게 준설할 계획이었는데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 준설도 안 되고 강변이 계속 유출되고 이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고 이러는지. 1급 청정 계곡이 중금속으로 오염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큽니다.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.